공산당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아니야. 아 이거 정치야. 공산당 어떻게 하면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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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 이러다 갑자기 김민호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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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마셔라. 야 뭐야 이게 바로 북한 숙청인가? 야 잠깐만. 코로나다 보니까 OT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대리 만족을 시켜드릴게요. 못해요 이번에도.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불쌍한 사람 20학번 21학번 제일 불쌍한 사람 삼수 생삼수에서 학교 왔는데 군대 안 가서 남자야. 제일 불쌍해 인정?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OT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타임이나 어플이 있어 인정? 그런데 뭐가 적히냐면 행정학과 아기 호랑이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아기 호랑이 아이폰에 이모티콘 문구 있잖아. 그걸 양쪽 사이드에다 붙여요. 그 느낌표도 무조건 3개 박아주고 국룰이지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그 스킨 교환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모집합니다. 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 OT가 두 개로 나오죠. 첫 번째 OT는 안 가도 돼. 왜냐면 진짜 수업 설명이야. 뒤풀이가 거진 없는 정도예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이미 로스쿨 대학원 확정된 사람 아니면 안 간다는 감성이야. 근데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OT가 있거든요. 이거 가셔야 돼. 요거는 단톡방에 막 들어가. 경영대 같은 경우 100명 200명 찍혀있는데도 있어. 거기 딱 들어가면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하고 점 찍혀가지고 그 사람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걔네가 한 10명이 달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 10% 법칙이라고 있어. 정확하게 단과대 학부생 중에 100명 중에 10명만 얘기해요. 진짜 신입생 단톡방 중에 딱 10명이 과학으로 있어. 이거 야쏘야 진짜로. 얘는 무조건 겉면인싸. 겉면인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 얼굴 못 봤어. 근데 이 중에 한 명 부산 뭐냐면 이미 남자친구 있고 교복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김강렬 박지원 포스를 딱 에버랜드 한번 갔어. 그런 애가 두 명 정도 있어. 남자면 여자면 꼭 있다. 이미 OT 전에 어떻게 불장난했어. 블랙핑크야 사단이 났어. 이유는 알 수 없어. 왜 와이 고등학교에서 같이 온 커플도 있겠고요. 두 명 중에 한 명 3개월 이내 헤어집니다. 이거 개공룰이죠. 통계학 피셜이죠. 한 커플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뒤에 뻔대는 아니면은 첫 번째 들어간 동아리 선배하고 빠다리 나가지고 삼자대면하고 끝나요. 인정하시죠. 이거 두 명 딱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남중 남고 출신인데 푸사가 호날두인데 그것도 꼭 호날두가 유벤투스 호날두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시절 인정? 날강두 시절이잖아. 근데 호날두 레알 시절에 남자 이렇게 호하고 꼭 그 사진이 10명 중에 1명이야. 그리고 그냥 인스타 감성으로 뭐 밤 별빛에 이런 해는 3명 있고 이제 자기 롤티어 다이아몬드 4로 승급했습니다. 꼭 있어. 다이아 4까지 승급해서 진짜 어떻게든 천판해가지고 이거 거진 서포트 아니면 언딜이거든. 절대 상체로는 못 가는 이 감성. 그리고 그 10명 중에 2명은 영어 이름이야. 리온 김 상준 리. 아니 야 국제대학원이야? 야 뭐야 뿌는 경제학과인데 영어 이름으로 카톡 이름이 써있다니까. 2명은 거진 외고 출신이거나 카톡 이름은 영어로만 쓰는 꼭 그런 데 있어. 톰 캠 성까지 꼭 붙여줘가지고 어순도 완벽해 걔네는.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딱 그 정도 느낌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조사파기 때문에 인스타나 페북에 그 사람들 이름을 검색해서 푸사가 안 나온 사람 푸사를 확인해요. 아 여기 나왔구나. 아 오케이 사진 좀 보고 아 요 정도가 주류 경제학을 형성하겠네 딱 이런 거 봐주지 여러분. 얘네가 애덤 스미스구나 딱 고감성. 하루 뒤에 장문의 톡이 팍 바뀌어. 내일부터 며칠 드디어 아기 호랑이를 첫 만남으로 만난다. 카톡방으로 이제 복사해서 줘. 지금은 막 카드 뉴스로 주잖아. 카드 뉴스 딱 깔끔하게 딱딱딱 회장단에서 그냥 딱 만들어가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복붙해가지고 글로 계속 몇 학번 붙여가지고 그거 다 못 읽어. 그래서 99에서 숫자가 한 10 정도밖에 안 사라져. 왜? 다 술 처먹으러 나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전에 그 10명 무리 중에 한 명이 어? 내일 OT네요? 두근두근 디귿 기억 디귿 기억 어? 레알이네? 나 이거 지금 알았다 키키키키. 그 100명 중에 밤하늘 푸사하네하고 호날두하고 그 대화하고 있어. 그 와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푸사해놓은 애는 대답 없죠? 왜 와이 그때 데이트하고 있겠죠? 왜 다른 대학교도 그 다음날 OT니까 이때 놀아주는 그 감성. 저 같은 경우는 비공식 OT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걔네끼리 먼저 만나자고 했죠. 안암점에 떡보이가 있어. 거기서 이제 약간 입을 털어. 나는 다 저보다 4살이 어리죠? 레깅스다 이러면서 군대 들면 한번 쳐주고 거진 꼰대였죠. 그리고 딱 OT 들어가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 정경대학이 내과가 있잖아. 통계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 그러면 이제 4명 부류별로 이렇게 앉아. 그리고 큰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거 중앙에 적혀있죠. 그리고 거기 딱 말할게 무조건 금발머리 선배가 서있어. 거기 서있는 사람 흑발? 아니야 감성 없어. 그 사람보다 10cm 더 키 큰 예전에 연고TV 현희씨인가 약간 그 느낌 포스난 미소년 0.05초 차은우처럼 생긴 그 남자 한 명 서있고 금발머리 여자 긴발 한 명 서있어요. 그렇게 무조건 두 명이 서있어. 남자는 무조건 흑발이고 여자 금발이고 진짜 개국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 아아 아 하면은 다 조용해져. 아무도 안 친하니까. 자 지금부터 정경대학 대본 있어. 18학번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퀴즈도 있으니까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퀴즈 딱 말할게 1대100보다 재미없어. 고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 OT에서 퀴즈 풀려고 PPT 듣는다? 거진 미친 사람이야. 이건 유시민도 힘들어 진짜. 여러분들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OT가 그 조끼리라도 취해지라고 조를 지워줘요. 근데 제가 그때 4조였는데 그 4조에서 4명이 앉아있었어. 퀴즈를 아무도 안 푸니까 내가 풀어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 많은 분들 입학했을 때 꿀팁이 뭐냐면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해줘야 돼. 나중에 MT 가가지고 술 뒷자리 정리하는 우리 새내기 공기들이 안 할 것 같은 걸 해야 내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가 삼수했는데 어떡해 레게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퀴즈를 그거 문제 오는 대로 뭐 고려대학교 무성 전문 합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원가 다 적고 그다음 고려대학교 위치 뭐 동상 어딘지 다 적고 다람쥐끼리 거기 내려오는 그 신화 같은 것도 다 적. 메모장이 터질라 그래. 와 예전에 사탐 공부했을 때보다 더 많이 필기했어. 다 해가지고 퀴즈 문제 나중에 나올 때 다 맞췄어 우리 사조가. 야 저 사람 뭐야? 나이도 개처먹은 것 같은데 진짜 개틀딱이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어? 뭐야? 알쓸신잡인가? 거의 그 이급이었어 나 그때 반응이. 해물샤브샤브 공짜로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를 다 해서 맞췄거든. 이 조 자체가 행정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계학과 정외과 이렇게도 있어. 그 조의 선배가 있어. 한 학년 선배가 나보다 어리잖아. 남자애들이 처음에 이제 내 학년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걘 경제학과 선배니까. 샤브샤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 대학 오면은 동아리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댄스 동아리도 있고 한데 나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해봤는데 그리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됐지만 나중에 저도 이제 군대 가야 돼서 군대 가시게 되면은 나 군필이야 씨. 야 뭐야 열중쇼! 야 뭐야! 야 거의 순간 나 어? 야 군대들 입시인데 뭐야 나 가투사야! 나 용산 환자 행정병이야! 약간 썩수 약간 라이터로 난 찍고 약간 군대 오케이 끝났다 이거 전세 역전이다 나 해서 그래서 궁금한 거 있네. 궁금한 게 없는 거야. 궁금한 게 없어. 왜 와? 나 이미 다 찾아봤고 웬만한 다 알잖아. 친구들 다 대학 다니네 되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 나 옆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앉아 있었지. 옆에 있는 행정학과 그 여자애가 너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니까 옆에 막 웃는 거야. 옆에 나 아니까 걔 비공식 OT에서 만났으니까 경제학과 선배 남자애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 사실 이 오빠 95년생이야 하니까 바로 펠리건 되던데 그런데 진짜 입 크기가 얘 국룰인가 봐. 4년 이상의 여러분들 액시던트를 만났을 때 짓는 표정이 입 크기가 여러분들 면상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거 진짜 개 국룰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한석봉이야. 소리 외치고 저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 이렇게 뭐 GD 인사 한번 해주고 급조용해지죠. 갑자기 나한테 뭐 주량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술은 잘 마시지. 난 그때 술지어도 나이를 처먹었으니까 한 최소 두 병 먹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두 병 정도 하니까 그럼 한 세네 병이시겠네요? 무슨 소리야. 나 한 병만 먹으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것도 청하로 심지어 한 병 반인데 아 망했다. 얘 참이슬 네 병을 알아처먹었다. 그래 난 그때는 걱정 안 했어. 별일 생기긴 했어. 근데 이제 말해주는 거야. 샤브샤브 먹고 또 모이거든요 한번. 그땐 꽉끼리 모인대. 가야지 그러니까 난 거기가 그런 자리일지 몰랐죠. 저기 닭파로 치킨이라고 이 아나모거리 앞에 있는데 행정학과길 가시면 돼요. 행정학과 여자가 갔는데 와 여기 그라가스다 얘들아. 야 그라가스 100명 있더라. 와 전쟁 났더라. 야 술을 먹는데 술 게임이 사람이 하는 술 게임이 아니야. 이게 사람 아니야. 거진 좀비야. 그 공동묘지에 아싸 올라갔더니 아 시체가 벌떡 이러면서 와 야 술 게임이 서커스야. 바니 텐션이 미쳤어 술 게임. 와 우리 올 거 전에 미리 치고 있는 거야. 와 미쳤다 이거 씨. 그래서 약간 쫄면 안 되는데 나 15년생인데 형 오빠다운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간 개 쫄리는 거야 진짜. 내가 술 게임을 먼저 알게 됐거든요. 와 근데 당할 수 있을까?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선배가 와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시면 바로 웨이터야. 닭파로가 갑자기 클럽이 되던데요. 갑자기 부킹이야.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와 큰일 났다 망했다. 남자 5명 자리 들어갔다. 와씨 야 여자 동기 옆자리 다 찼어. 와 왜냐면 여자 동기들이랑 같이 술게임하면 술을 덜 마셔요 은근히. 근데 남자 동기들이랑 하잖아. 와 남자애 딱 들었는데 어떤 애가 주량이 안 끊기대. 강호동이래. 멤버 구성 자체가 미우새야. 1박 2일이야. 와 거기서 술게임 하는데 진짜 정신 빡치죠. 그 이중 모션 하는데 이중 모션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홍삼 게임을 하는데 술잔이 이미 야 술잔이 장관이여. 야 거의 영화야. 뭐 베테랑 영화 같아. 소주가 다다다다다다 있고 폭탄주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때 술 게임 시절이 엄청 늘었어. 그러니까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그걸 리버스도 한번 꺾어. 와 이거 장난이 아니야 술 게임 난이도가. 근데 오수생이 분석 실력으로 이 형 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 아까 견제 대상 된 거야. 그래서 약간 딸기 당근 수박 참외 할 때 딸기 당근 수박 약간 그리고 두부 할 때도 그 전략 있잖아. 내가 그 술 게임 강의 한번 보면 두부 네모 칠 때 이쪽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두부 이쪽으로 이니시 감성 두부 네모 해주면 이쪽 걸리는 그 감성. 그래서 바로 다 죽였어. 자, 행정학과 지상렬 죽이고 경제학과 강호동 죽이고 죽이면서 고려대 오수생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 6명 털었어요. 다 죽였어. 파파파. 야! 영화 500이야. 야, 다 죽여. 진짜 이 짬밥 못 이기거든요. 다 쓸어. 예스. 그날만큼 내가 다리우스 오스택 딱 쌓고 바로 뚝배기 바로 찍었죠. 네이스 방송. 그리고 여자 동기 있는 자리 갔는데 오빠 가볼게요. 11시 12시 넘었더라.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놀다 보니까 여자 두 명 남더라. 근데 두 분 담배 피러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밖에 바람 쐬러 나갔거든요. 당연히 담배를 피우는 줄 알더라고. 그냥 나가는데 형 바로 주던데. 야 너무 자연스러워 형. 야 여기 이미 있어. 내 왼손에는 라이터 내 오른손 야 뭐 형 두꺼워. 근데 그 두꺼운 목 쓰잖아. 그래서 얇은 것도 아니야. 거진 이거 아폴로야. 그래서 진짜 형 감기 걸렸어. 아니야 감기 아니야.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근데 약간 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도 가오가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밖에 나가는데 다 피고 있었어. 한 8명이 생존자인데 다 피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 이게 이세계 마지막이구나. 여기가 캐리비안 해적이구나 이러고 끝난데 갑자기 17학번인 나보다 어린애가 형 진짜
지옥 있는데 갈래? 이런 거예요. 어? 어? 지옥? 아니 형 저기 행정학과 그 다 왔어 형들. 축구부 형들 다... 뭐 축구부?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축구부 듣는 순간 피신하세요. 제발 제발 피신해. 거기 가만. 자 새내기들 자 축구부 선배들 오셨다? 절대 가만 안 돼. 야 아 근데 어 축구부? 그리고 1415니까 나랑 비슷하잖아 나이대가. 야 좋다 친구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아는 사람 많이 생겨야지 해가지고 술이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잔 마시면 토하는 그런 상황인데 갔어요. 감자탕 집이래. 어? 야 감자탕 집이 뭐 도선도선 감자탕 먹어. 여러분들 밤이니까 새벽에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사리 추가해가지고 괜찮겠다 했는데 감자탕에 또 뭐 소주죠. 감자탕에 소주인데 참이슬만 먹더라고. 슈발 이미 폭탄주로 나 몸 다 썩었는데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느 분이냐면 대바대 게임하면 이미 좀비들 죽어 있잖아. 딱 그 감성이야. 와. 야, 여기서 여러분 트와일라이트에도 이상하지 않더라. 늑대인간 나와도 돼. 와, 여기는 지옥이요. 여기 진짜로. 야, 여기 세상의 끝이야. 여기는 왜 세상의 끝인 줄 알아? 거기는 가자마자 알더라. 소문이 퍼졌는지. 아이고, 우리 형님. 아유, 95년생 오셨습니다. 거의 뭐 연상군 행차했어. 여러분들, 피난 갔던 선조 돌아왔다. 아이고, 야, 우리 형님이 오셨습니다. 지들도 다 취해가지고. 나 뭐야, 나 공개수배인가? 면상 보자마자 알아. 야! 해가지고 앉았어. 아, 좌석 안 좋아. 면상이 달라. 1415니까. 야, 말 놓자고 해서 친구 애들이랑 말 놓고. 1호는 또 저 동생 먹고. 술게임을 하긴 해. 술게임 하긴 한데, 야, 바니바니 있단 거 안 해. 뭐 하냐면, 공산당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거 게임 아니야. 야, 이거 정치야. 이거 왜 줄 알아? 야, 일단 공산당 어떻게 하면, 공산당. 공산당, 공산당, 공산. 처음에는, 오, 리드미컬해. 그래서,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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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이러다 갑자기, 김민호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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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마셔라! 마셔라! 야, 뭐야? 이게 바로 북한 수청인가? 야, 씨! 뭐야, 이거 뭐 오자마자. 아, 내가 왜 마셔? 아니, 게임을 못해! 내 오수 사전에 있었던 게임이 아니여! 명단에 없었던 게임이야, 이거 공산당 뭐여? 그래서 먹고, 갑자기 또,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 그래서, 그, 이래. 나, 다음 사람이, 랜다, 이저? 아! 김민호 마셔라! 김민호 야! 이런 논리가 없는 게임. 내가 딱 질색한 거거든요? 와, 수능 한번 보니까 논리 없더라. 최소 거기 있는 애들 다 현역이야. 세 번째. 평창. 그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시즌인가 그랬어. 어, 그지? 2018년? 평창. The winter season is Olympic. The countries. 김민우! 뭐야! 아니, 씨. 야, 이거 나라를 읽는데 왜 내가 또 김민우야? 왜, 왜? 나 한국 사람이야. 나 왜? 야. 와, 먹는데 안 돼. 전 토컨 잘하거든요? 이거는 토를 안 하면 안 되는 그 목젖 알아? 말을 하는데 약간 말소리 작아지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해서. 어, 형 화장실 가져오세요! 내 마음도 모르고. 열고. 다른 다음에 잠그고. 이거 옆으로 잠그죠? 촥. 열고 이제 탁 잠그고. 자, 일단 됐고. 자,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왜? 깔끔하게 토려야 돼요. 깔끔하게. 자, 잡고. 후변 고까지 올려요. 검지를 꺼냅니다. 네, 입으로 해서. 원터치예요? 저... 눈물이 약간 매운 짬뽕 먹었을 때 채소하고 야채 막 이빨에 다 껴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코끝 칭하고 눈물 나는 그 감성 아세요? 딱 그 감성. 코가 썩을 것 같은 그 느낌. 눈은 약간 풀리면서 눈물 좀 나고. 근데 이게 딱 10초만 있으면 극복돼. 속을 개어내야 돼. 그래도 아파도. 아프니까 청춘이야. 속을 다 개어냈으면 위너예요 본인이. 왜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 근데 여기서 못 개어내잖아? 이걸 안 개어내면 그 다음부터 계속 꼬이는 거야. 더 이상 지속을 할 수 없어. 딱 깔끔하게 내리고 나왔는데 한 명 서 있는 거야 바로 남자애가. 어 형 괜찮아요? 그래서 거진 오장육부가 다 털렸는데 괜찮은데? 야 뭐 애들 남았으니까. 아 형 저 7명 남았어요 저. 뭐 하냐 그래서 아 담배필 나왔는데요? 나 나왔어. 거기서 이제 앉아있었죠. 이번에 담배를 못 피겠더라고. 그래서 못 나가겠더라고 무서워서. 거기 담배 나와서 술 마실 것 같아 미친놈들. 그래. 아줌마 와가지고 아이고 학생 토했어? 아주머니 딱 말할게. 거기 25년 장사하셔서 알더라. 그 화장실이 작은 가게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순대볶음 만드는 데가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린 거야. 그래서 토하는 소리가. 토 소리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얘네 취한 애들 다 알겠어. 서로 모르지. 그러니까 할머니 아주머님은 와 거기서 약간 나 눈물 나더라. 이게 국밥이구나. 이 아주머니 진짜 원조다. 할매 순대국이다. 와 나 여기 진짜 맨날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 축하해.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OT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마칠게요.